이 쇼컷이 저번 시간에 내가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사의 디지털 소사의 가지치기 형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전개하고 있고요. 디지털 소사 기법의 한 유형인 하이퍼텍스트의 소사를 보여준다. 그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사한 서사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예로서는 폴 헤기스의 에릭 크리쉬라든지 2004년도 영화입니다. 그 다음 페르난도 메랄레스의 시티 오브 갓이라는 영화 2002년도 왕가의 중경삼님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셜 맥누안의 미디어 이론과 상호작용으로서의 참여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셜 맥누안은 1960년대 초죠. 정부의 출시에 Understanding Media라고 하는 책, 1962년도입니다. 미디어 이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매체 이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은 그 디지털 미디어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짜 이전에 디지털 미디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매체의 연장선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1960년대 초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아방가드가 계속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와 연관돼서 디지털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유명한 논제 중에 하나가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논제이죠. 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하는 그런 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수단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그 미디어가 그런 인간의 소통에 나타나고 있는 행동을 결정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 결정 논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 이론이 기술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셜 맥누안의 관점에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메시지라도 어떠한 매체에 또는 미디어에 전달되느냐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효과가 달라진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메시지는 곧 미디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는 단순히 미디어의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미디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이 또 있다라고 얘기했다. 미디어 내용보다는 미디어 자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도구이다.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인간의 행위를 했는데 의사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이만은 틀림없지만은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메시지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술적 의미의 메시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문이나 TV 등 이런 메시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옷, 뭐 안경,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뭐 있는 그 모든 것이 메시지의 그런 미디어의 기능을 합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다 메시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기술들은 모든 메시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좁은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고 기술적 매체로서의 그런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다 기술은 다 미디어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디어는 아까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확장에서 신체가 확장돼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책은 눈의 확장이다. 자동차와 바퀴는 다리 확장이다. 자동차와 바퀴는 다리 확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뭐, 옷은 피부의 확장이다. 집은 피부의 확장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 이런 것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의 확장이다. 응? 그렇게 얘기할 수. 안경 역시 마찬가지로 눈의 확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그런 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 신경계통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컴퓨터 회로는 중경 신경계통의 확장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이버펑크 관점, 사이버펑크란 용어 혹시 들어봤나요? 예, 사이버펑크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회로, 전자회로죠. 예를 들면 깁슨, 그죠? 깁슨의 그런 책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자회로의 관점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영화들 또는 소설들 이런 것과도 이게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체는 감각기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감각기능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그 미디어들은, 우리 미디어들은 이러한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게 또는 사회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 한거 볼까요? 텔레비전에서 시각 정보들이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죠. 영화보다는 텔레비전이 훨씬 더 시각 정보를 많이 제시하고 있죠. 시각 정보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브라운관은 우리가 이제 브라운관을 설정할 때 요즘은 브라운관은 거의 안 쓰지만 이 시대의 브라운관은 우리 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각, 청각, 촉각의 확장 이런 것이고요. 특히 뭐 시각의 확장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청각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나타나고 있는 소리죠. 소리가 이제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의 청각의 확장 또는 우리의 인간의 신체의 확장, 몸의 확장 뭐 이런 것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청각적 관점이고요. 네, 뭐 텔레비전 나타나고 있는 감각기관과 텔레비전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계적 요소들과 연관 지을 수가 있겠죠.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그 기계 장치가 있을 거예요. 뭐 브라운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스피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감각기관과 확장되기 때문에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로서 인간에게 나타난다, 도달된다라고. 알겠죠? 내용은 어렵진 않죠? 예, 이제 확장적 개념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서 메시지로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가 미디어는 메시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지라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우리가 보면 감각기관을 우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하면서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눈으로 보고 뭐 어떤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촉각을 사용해서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뭐 후각으로 냄새 맡기도 하고 또는 뭐 입으로도 이렇게 먹으면서 알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취해 주는데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몸의 확장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보여주고 미디어가 제시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그런 사물의 인지 작용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 인감각 작용, 지각, 현실을 인지하는 지각 감각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뭐 그거는 뭐 어려울 수 없습니다. 예, 맥락은 몇 가지 용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의 관점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른바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핫 미디어, 참여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정세도와 참여에 따라서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definition,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정세도라는 것은 메시지에서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의 정도, 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세한 정보, 얼마나 충실한 정보를 제시해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라 할까요? 우리가
사진이 만화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사진이 그렇게. 영화는 단순한 어떠한 애니메이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정보 훨씬 많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많이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충실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정세도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참여도라고 또 하나의 그 카테고리, 또 하나의 참여도라고 있는데,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각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뜻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하는 상상력의 투입 정도, 이런 것을 참여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정보가, 어떤 매체가, 미디어가 정보를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감각경에서, 미디어는 신체 몸의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 뜻을 재구성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한미디어와 쿨미디어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세도와 참여도의 관점 두 카테고리, 이 두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미디어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용자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한미디어가 된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쿨미디어는 그와 반대의 경우죠. 정세도가 낮기 때문에 그 정보와 제거된 양, 정보의 충실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런 감각경을 통해서 미디어가 감각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신체의 확장을 동원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이해하는데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쿨미디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한미디어고 더 쿨미디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정해진다 해서 그것이 꼭 항상 이거는 한미디어고 이것은 쿨미디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한미디어고 쿨미디어 다른 또는 미디어를 만나면 또 다른 미디어와의 그런 비교 대상에서 한미디어가 쿨미디어 될 수도 있고 쿨미디어가 한미디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디어, 쿨미디어는 절대적인 그런 분류가 아니고 상대적인 분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상대적인 분류입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한미디어인지 어떻게 쿨미디어인지 책을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책 있죠. 책은 굉장히 뭐랄까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 줍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시해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쿨미디어가 아니고 한미디어다 이렇게 일단 정해놓는다 그러면은 책과 비교한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책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책보다는 텔레비전은 뭐랄까요? 책을 비교한다 그러면 책보다는 차가운 미디어, 쿨미디어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책은 텔레비전, 다시 말하면 책은 텔레비전의 정세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피니션 규정하는 그 정보의 충실도가 상당히 높지만은 참여도는 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여도는 그것을 뭐라 할까요? 수용자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것이 낮다라고 하는 뜻이죠. 책을 읽을 때에는 시각만 의존하고 책의 메시지 구성은 충실하지만은 독자가 그 데이터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구성할 그러한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말 독자가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상력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정도의 상상력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미디어다, 최근 한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한번 예를 들까요? 텔레비전은 책에 비해서 전달해주는 내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될까요? 그게 이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미디어가 메시지로서 자기의 신체의 확장의 부분에서 이해하는 데 뭘 해야 됩니까? 더 상상력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그 텔레비전 메시지가
텔레비전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예, 그런 의미예요. 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시청자에게 의존하죠. 시청자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메시지 구성은 여유 있고 넉넉하며 데이터는 불완전하다라고 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텔레비전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미디어, 텔레비전 미디어가 미디어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상상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텔레비전 뭐라 그랬죠? 뭐의 확장이라 그랬습니까? 시각이 제일 중요하죠. 뭐 시각 없이도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소리 했을 때는 소리의 그런 확장, 눈으로 볼 때는 눈의 확장,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그죠? 이런 것의 확장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맥루하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텔레비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먼 곳의 얘기를 우리 그런 해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자기 인간의 신체로 확장되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시각 청공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몸의 확장에서 다른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몸의 분절, 몸의 절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까지도 확장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과 비교하면 텔레비전은 쿨 미디어다라고 하는 한 미디어가 아니고 쿨 미디어다. 또는 텔레비전 비교해 보면 책은 한 미디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텔레비전이 뭐 만화에 비교해 본다면 또 다른 또 만화에 만약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만화라는 그 미디어보다는 텔레비전이 훨씬 환 미디어가 됩니다. 만화는 거꾸로 텔레비전에 상대해 보면은 쿨 미디어가 된다 이런 얘기. 예, 그 미디어 맥락에 관점에서 미디어는 이렇게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느냐 따로 그런 데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기관이죠. 우리 그런 몸의 확장의 기관으로서 확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미디어는 우리한테 정보를 적게 제공하지만은 많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몸의 확장의 부분을 더욱더 넓히는 거죠. 심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떨 경우에는 이상적인 그러한 소통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왜곡시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욱더 많은 우리의 몸을 확장시켜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소통으로 이르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샬 맥루한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보이게 되는데 이거 발전 단계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런 발전 단계와 그 미디어의 발전 단계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이 이 현실 또는 세상을 인지하는 그런 방식은 감각이라고 그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감각. 감각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있죠.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한다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미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핫하고 어떤 이미지가 쿨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가 어떤 매체에 따라서 전달되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나고 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문자 이미지, 책을 얘기하는 문자 이미지는 텔레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영상 이미지보다는 훨씬 핫하다 이런 뜻이죠. 핫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파벳 발명, 알파벳의 발명. 네, 알파벳의 발명,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책의 그런 그러니까 문자의 발명입니다. 문자의 발명. 그리고 또한 인쇄술의 발명, 구텐베르크 인쇄술이죠.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또는 출현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의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각적으로 많은 그런 것을 확장시켜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된 그러한 세계 확장됐습니다. 확장돼서 선행적인 해결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게 됐지만은 TV를 비롯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이죠.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통감각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감각적인 진 에스테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 에스테틱으로의 그런 세계에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의 그런 것은 시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자매체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우리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시각, 청각, 촉각까지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점점 더 그런 것을 많이 우리 감각기관을 많이 활용하는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전달해주는 많은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런 미디어의 경우에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더욱더 훨씬 넓어지고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도 훨씬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보다는 디지털 TV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V보다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우리 이 시간에 디지털 예술과 문화를 얘기하는데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해 촉각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촉각까지 제공할 수 있고 요즘 뭐 조금 더 발달하면 이제 후각 이게 나 다섯 가지의 그런 감각기관 중에 후각까지 이렇게 감각을 인지할 수 있게 그런 기술도 이제 발전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때 우리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어떤 영상을 볼 때 이때까지는 무슨 요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럴 TV에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시각 시각이란 청각 이런 걸 들게 되는데 실제로 그 요리가 요리하는 냄새가 영화 같은 데 풍기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도 후각적인 기술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감각이 동원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통감각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의 감각적인 한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셜 맥루하는 그런 지구촌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마셜 맥루하는 예술의 목적이 소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 인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술은 그 자체가 소통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술도 하나의 매체다, 미디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 형식이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술 형식. 아까 문학이란 미디어, 그럼 당연히 미디어죠. 문학은 미디어입니다. 또 뭐가 있죠? 음악. 음악도 미디어죠. 문학은 시각을 통해서 우리 몸을 확장시키고 있는 좋은 미디어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청각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좋은 미디어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회화도 우리 시각이죠. 회화에서 시각적 관점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극, 그죠? 연극, 이건 시각, 청각, 이런 게 다 이제 같이 동원되는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예술들은 다 미디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좀 뭐가 또 있을까요? 사진. 우리가 저 기술적 매체로서 얘기하는데 사진도 미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화, 이건 당연히 미디어죠. 우리 디지털 예술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 미디어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컴퓨터 게임, 이거 다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디어. 스마트폰. 미디어가 되겠죠. 스마트폰도 좋은 미디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도 다 소통의 기구이고, 소통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맥락은 인간은 하위 주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 주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에는 여러 가지 종의 그런 존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물들은 종을 종의 분류를 하잖아요.
다윈,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이라 그랬다. 그 종을 의미합니다. 종의 그런 분류적 의미에서 하위치도 동일성을 강조한다. 인간이 이렇게 강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1세 시대에서, 구텐베르크의 1세 시대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개별적인 인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인간의 소통, 개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소통의 본질, 소통하는 본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책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내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전자매체 시대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의 시대의 전자매체 시대는 우리가 얘기할 땐 디지털 아방가드 시대인데, 이 사람은 특히 TV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것이 이렇게 발전 또는 발달됨으로써 전자매체 시대에서 인간이 분절되어 있던 또는 개별화되어 있던 그런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일 감각 기관에 의존했던 그런 소통 방식이 이제는 좀 복합 감각 기관, 다시 말해 복합적으로 이렇게 몸이 확장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디지털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았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예술, 디지털 문화 또는 디지털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샬 맥루한이 통감각적 진 에스테틱이라고 얘기하는 통감각적인 그러한 미디어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예언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까지 확장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인터랙티비티라고 하는 상호작용성 이 관점으로까지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는 소통에 관여하면서 인간의 그런 사회적 개념, 사회적 의미를 더욱더 정해주고 그것에 더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미디어가 변화시켜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미디어의 변화 관계는 인간의 소통의 그런 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인쇄 미디어하고 특히 전자 미디어의 그런 관점을 많이 대비시키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예술의 시대까지 확장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예술과 문화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의 그런 매체처럼 메시지이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의 감각 기관을 확장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인지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지하는 감각하고 인지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해준다.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마다 미디어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디지털 예술과 문화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텔레비전 방송 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감각의 확장을 얘기해주고 있고 몸의 확장을 얘기해준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예술과 문화는 우리가 모든 것에 편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에 편재할 수 있고 시간의 확장을 얘기할 수 있고 공간의 확장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TV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몸의 확장적 개념. 몸의 확장적 개념에 더욱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샬 맥루한은 TV의 시작과 함께 TV 매체에 굉장히 매료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아마도 디지털 예술 또는 디지털 문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디지털 이런 소통이죠. 디지털 매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소통이 모든 것이 공감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 예술과 문화 시대에는 상호 매체성의 관점이 더욱더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상호 매체성이라서는 예술의 그런 형식이, 예술의 형식이 단일 형식이 아니고 복합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술 형식의 단일 형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문학 예술 형식, 회화적 예술 형식, 뭐 연극적 예술 형식, 그다음에 뭐랄까요, 음악적 예술 형식, 건축적 예술 형식, 기타 등등 무용의 예술 형식 등등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단일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그런 감각 기관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시간에, 디지털 예술과 디지털 예술의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일 형식의 예술 형식들이, 예술 형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현실 인지가 더욱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관점이 마샬 맥루한의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가장 완벽한, 앞으로 더 미디어가 더 많은 미디어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가 마샬 맥루한이 꿈꿨던 그런 미디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감각기관의 확장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작용 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쌍방향성을 얘기하죠. 쌍방향성. 디지털 예술이 지니고 있는 쌍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옛날에 있어서는, 옛날의 원시 부족들은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소통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쌍방식이다라고, 상호작용식이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상호작용식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그 의미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왜곡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순수한 소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샬 맥루한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왜곡이 없고 순수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전자매체 시대의 확장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자매체의 확장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간 다시 말해 디지털 예술과 문화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소통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다. 게임도 마샬 맥루한의 관점에서는 아주 완벽한 예술의 한 유형. 그래서 게임 아트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유행할 수 있고. 요즘 뭐 더욱더 진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 게임이 어떤 건지 압니까? 들어봤어요? 네, 소셜 게임. 뭐 이런 것도 더욱더 이런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미디어 낙관론자인데, 마샬 맥루한은 낙관론자인데, 디지털 예술 이런 것이 예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미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뭐 디지털 게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에 디지털 게임,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소셜 게임, 게임 아트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텐데, 디지털 게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굉장히 단편적, 사용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단절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유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이퍼 텍스트 유형과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용자가 개입함에 따라서 서사적 내용이 막 달라지는 그런 것이 디지털 게임입니다. 그죠? 이전으로 뭐 이렇게 다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선행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샬 맥루한은 그 핫 미디어, 쿨 미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디어뿐만 아니고 문명에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명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후진국은 쿨이다. 선진국은 핫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골선 쿨이고
도시는 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정세도라는 게 참여도 이런 관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문자가 없을 때, 문자가 없을 때 하고 문자가 있는 시대, 이런 시대도 구분할 수가 있죠. 문자가 없는 시대는 쿨이고 문자가 있는 시대는 하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마샬 맥렌이 궁극적으로 했던 것이 공동체의 미학인데 완벽한 공동체의 미학이 완벽한 소통이 되는 공동체의 미학 이런 것이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곡이 없고 그죠? 즉각적으로 의미가 전달되고 그 의미가 그대로 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소통 그런 인간의 어떤 소통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마샬 맥렌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인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오감의 완벽한 사용과 참여 그것이 사용과 참여가 이렇게 확장될 때 전지구적으로 확장될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얘기하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 흔히 일반 명사로 지구촌이라는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구촌인데 월드 빌리지 지구촌 시대, 지구촌 시대가 이 사람이 꿈꿨던 그런 것이 이것이 전자미디어의 확장, 전자미디어의 그런 발전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낙관론자에 대해서는 미디어 낙관론자로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 사람은 1960년대 지구촌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전기미디어가 사용됐던 그런 것인데 요즘 같은 뭐란 이런 정보화 시대에 모든 이런 정보의 그 첨단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그 지구촌, 마샬 맥루한이 생각했던 그 지구촌적인 의미가 더욱더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은 또 그 예술가의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까 예술 형식 자체가 미디어로서 기능을 한다 그랬죠? 예술 형식 자체가 미디어로서 기능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샬 맥렌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대의 어떤 행동과 기술이 갖는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통합적인 정신의 소유자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예술가들은 또는 예술가가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 예술 형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미디어의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인간과 행동과 인간의 행동에 통합적인 의미를 파악해내는 그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적 정신의 소유자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뭐 그렇게 될까요? 어떤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예술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행동과 소통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도 우리의 그런 소통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왜곡 없이 진실되게 순수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예술 형식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은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했던 TV는 새로운 시작에 나타나고 이 사람이 꿈꿨던 인쇄 매체 시기의 종업과 함께 새로운 매체의 시대가 와서 그런 시대가 전달해주는, 가능해주는 가능성을 이 사람이 진단하고 확장되면 어떻게 될 건까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쪽으로는 이 사람이 디지털 시대까지는 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이 사람이 추구했던 가능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로 네트워크, 요즘 디지털 네트워크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디지털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세계가 이 사람이 꿈꿨던 궁극적인 세계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디지털 게임 같은 건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게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예는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MMORPG 같은 거, 그죠? 다중 접속 게임, 그죠? 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 MMORPG 같은 거, 이런 관점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MSRPG, 아까 얘기한 다중 접속, 소셜 게임 같은 거, 이런 것은 더욱더 MMORPG보다는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망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MMORPG는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으로는 200만 이제 300만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게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뭐 2천 3천에서 명을 얘기합니다. 뭐 몇만에서 10만까지 다니는데 지금 뭐 몇백만 단위까지도 동시 접속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 그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은 확장돼서 지구주 사람들이 동시에 접촉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왜곡 없이 순수한 의사소통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꿈꾸던 그런 모든 감각이 활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오감이 모든 것이 다 사용된 통감각적인 시대의 소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관점이 이제 이 사람이 꿈꿨던 거예요. 응?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낙천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옵티미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옵티미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미디어, 그 사람 시대의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그런 인쇄 미디어죠. 책과 같은 인쇄 미디어가 인쇄 미디어의 그런 시각적 중심의 지각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책에 비해서는 쿨이라고 얘기했는데, 쿨이라는 텔레비전 같은 것은 인쇄 문화가 시각적으로 미치는 인쇄문화는 하나의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고 책 읽는 것은 그죠? 한 개인이 어떤 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미디어가 개인에게 시각의 확장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나오는 TV 같은 것은 상당히 넓은 이런 관점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TV를 보는 사람이 다 동시에 몸의 확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의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인쇄문화 대중대다. 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명확하게 일관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상상력을 이렇게 많이 동원해야 되겠죠. 이미지 전체 구성에 통통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있고 그것은 더욱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쪽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촉각적이라는 것은 촉각을 사용하는 사람들 조각가들은 거의 촉각을 많이 의존하고 시각을 하고 있지만 촉각을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조각가 그죠? 촉각적으로 만지고 있잖아요. 만지고 자기 예술적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눈이죠. 인간 눈이 표면을 드러내는 것처럼 모자이크식으로 이미지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촉각적인 관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참여적인 의미. 왜 그러면 이제 아까 참여적인 의미는 인간이 그런 어떤 매체가 주려는 어떤 메시지가, 매체가 주는 메시지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것은 뭐하러 가기 위해서 의미 파악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책이 메시지 주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주는 것에 참여할 수도 있고 TV 같은 건데 아까 얘기하는 시각, 청각, 촉각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주는 그런 것에 우리는 더욱더 참여함으로써 내용에 참여하면서 그 주는 그 의미를 더욱더 많이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샬 맥루하의 관점에서 미디어는 또는 미디어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비가식적인 것에서도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즘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TV, 디지털 TV 있죠. 디지털 TV 같은 아날로그 TV 많고 말고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송출되는 TV에서는 쿨미듯이의 그 텔레비전이 영화처럼 한 미디어로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적으로 얘기하면은 영화처럼 TV도 합 미디어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나의 그렇게 예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노화는 기술의 인간의 생산력을 극대화시켜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디어 낙관론 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론 얘기할 수 있고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변천,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변천이 이 사람의 낙관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그 매체의 메시지로 기능, 미디어의 메시지의 기능에 더욱더 기능에 더욱더 완벽하게 기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 사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하는 인간의 감각의 확장과 다면화 그 다음에 시각 중각에서 시각 중심에서 더욱더 많은 그런 감각 기관으로 나아가는 공감각 또는 통감각, 지네스테틱이라고 하는 통각의 근화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매체가 그런 메시지를 인간의 몸의 확장을 통해서 전달되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소통의 유토피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유토피아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미디어는 또는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는 통합적인 새로운 인간행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고 가능할 수 있겠고 인간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디어에서의 해방 또는 매체로서의 해방이죠. 그런 해방에서 나타나서 인간의 해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해방의 가능성.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왜냐하면 소통이 완전 유토피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소통 또는 왜곡적 소통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는 인간의 해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마샬 맥루한의 관점입니다. 이해는 하겠죠? 그래서 마샬 맥루한의 관점을 이전에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쓴 중요한 책인 미디어의 이해 이런 거 이 사람 책을 여러 권 많이 썼습니다. 미디어의 이해 또는 뭐 원시 부족에서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카메라를 TV를 이제 그러니까 TV가 영화죠. 원시 부족에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영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느냐 소통적 관점입니다. 소통 이 사람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죠. 이 단락의 세 번째 디지털 기술과 제3상호작용성 이때까지는 제1상호작용성 제2상호작용성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은 제3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같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